반갑습니다. 해님 여러분, 핫한 운동 오늘 또 핫운동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할 수 있는 홈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홈트를 하려고 하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이제 망설이고 계신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동작은 45초, 15초 운동을 하는 건데 45초 운동하고 15초 쉬고 45초 운동하고 15초 스트레칭하고 이거를 다섯 동작을 3세트 진행해서 총 15분 동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스트레칭과 워밍업을 하고 나서 저희 홈트 운동을 따라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상 없이 잘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자, 첫 번째 동작은 스쿼트를 하고 트위스트를 하면서 복부 운동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항상 복부를 잘 움직여야지 복부에 살도 많이 빠지고 또 하체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워밍업과 그리고 열을 많이 낼 수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충분히 스쿼트를 하고 호흡을 뱉으면서 호흡 뱉으면서 후, 둘, 후, 셋, 후, 넷, 후. 항상 몸을 트위스트 한다는 생각으로 45초 동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야지 힙에 더 자극이 많이 가겠죠? 상체를 약간 숙이면서 힙을 자극이 많이 갈 수 있게끔 무릎을 굽히는 것도 좋지만 상체를 숙이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호흡, 후, 오케이. 스트레칭 7초 동안 하나, 둘, 넷, 다섯, 오케이. 다시 반대쪽도 호흡 뱉으면서 옆구리 스트레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동작은 백런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백런지를 한번 하고 호흡, 킥. 다시 발 바꾸고 둘. 상체를 많이 숙여야지 엉덩이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상체를 숙이면서 호흡 뱉으면서 후. 그렇죠. 숙이고 후. 상체 숙이고 후. 그렇죠. 발끝은 항상 11자를 만들어준 상태로 상체 숙이면서 후. 상체 후. 무릎은 항상 90도 90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90도 90도 후. 그렇죠. 90도. 자, 10초 남았어요.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호흡 후. 그렇죠. 상체 숙이면서 힙을 조금 더 자극을 줄 수 있게끔. 좋아요. 마지막. 오케이. 자, 스트레칭. 무릎은 붙여서 무릎이 벌어지지 않게끔 스트레칭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다시 반대쪽도. 자, 우리 다음 동작은 트위스트를 하면서 사이드 스쿼트를 해보는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리 넓게 벌려서. 자, 오른쪽부터 하나. 허벅지 안쪽이 당기는 게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다시 일어나고 호흡 후. 천천히 후. 그렇죠. 후. 상체를 트위스트하면서 상체는 다시 이렇게 해서 세워주고 호흡 후. 둘 후. 호흡 후. 좋아요. 복부와 허리 힘을 이용해서 상체는 충분히 세워주고 그리고 늘어나는 허벅지 안쪽은 자극이 갈 수 있게끔. 좋아요. 다 10초만 해볼게요. 호흡 후. 둘 셋 넷. 자, 마지막 5초 호흡 뱉으면서 호흡 후. 마지막. 오케이. 좋아요. 자, 허벅지 안쪽을 스트레칭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7초간 호흡 뱉으면서. 좋아요. 다시 반대쪽도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 자, 네 번째 동작은 슬로우 버피 똑같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슬로우 버피 한 발씩, 한 손씩 하나, 둘, 허벅지 뒤까지 천천히 일어나면서 만세! 호흡 하나, 둘. 자, 층간소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뛰지 않고 호흡은 뱉으면서 후. 허리를 빳빳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계속 허리에 힘을 주셔야 돼요. 허리 힘을 주고 빳빳하게 하나, 둘, 후. 천천히 자신의 체력 수준을 고려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과하면 또 호흡이 부족해지고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체력 수준을 고려해서 허리는 항상 빳빳하게 세우고. 그렇죠. 엉덩이랑 허벅지, 엉덩이 힘으로 일어날 수 있게. 마지막. 자, 하나, 둘. 자, 그 다음은 제자리 걸음. 15초간 제자리 걸음 하면서 쿨다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스트레이트. 손을 쭉 뻗어주는 동작이에요. 같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스쿼트 자세를 한 상태로. 좋아요. 자, 스쿼트 한번 하고 오른쪽 후. 다시 왼쪽 후. 발끝도 약간 돌아가면서 한번 해볼까요? 발끝, 그렇죠. 발끝 돌아가면서 후. 쭉쭉 뻗어주세요. 복부랑 어깨 운동이랑 같이 전신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후, 지금 힘이 드나요? 네.
다시 후 후 호흡 뱉으면서 좋아요. 후 후 호흡 후 둘 후. 자, 몇 초 남았죠? 10초. 또 같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충분히 앉아주고 후 일어날 때 빠르게 후 후 후. 시선도 같이 가주면 좋겠어요. 시선도 같이 보면서 후 후. 마지막 하나 더.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 밑으로 숙이기 스트레칭 하면서 똑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허벅지 뒤쪽을 당길 수 있게끔 허리도 약간 빳빳하게 세우면서 허벅지 뒤가 늘어나는 것을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스쿼트 하면서 니업 크런치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스쿼트 한번 후 둘 후 호흡 셋. 자, 상체가 숙여지지 않게끔 후 후. 좋아요. 자, 충분히 앉아줘야죠. 호흡 뱉으면서 자, 이제 자세를 한번 볼게요. 호흡 후. 좋아요. 그렇죠. 오, 잘한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FM이네요. 후 둘 자 셋. 그렇죠. 복부 트위스트를 할 수 있게끔. 좋아요. 후 한 번 더 계속 할게요. 10초 남았습니다. 호흡 후. 좋아요. 둘 후. 잘하고 있어요. 이거 손 댈 데가 없네요. 호흡 후. 상체 후. 상체 숙이면서 후. 항상 엉덩이에 자극이 갈 수 있게끔. 오케이. 자, 스트레칭 7초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동작은 우리 런지 니업이죠. 런지 니업. 다시 반대쪽도 옆구리가 당길 수 있게끔 진행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 오른발부터 뒤로 빼면서 90도 90도 킥 천천히 해도 돼요. 상체 숙이고 후 90도 90도 후. 다시 90도 90도 후. 복부 힘 주고 90도 90도 후. 좋아요. 상체 숙이면서 후. 발끝은 11자 유지 둘. 다시 발끝 11자 후. 그렇죠. 천천히. 자세가 좋죠. 항상 발은 11자. 몸도 항상 일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몸은 항상 일자를 만들어 놓고 호흡 뱉으면서 후. 좋아요. 다리도 90도 90도. 그렇죠. 상체를 숙이면서 후. 좋아요. 후. 좋아요. 마지막 한 번 더. 자, 이제 허벅지 앞에 스트레칭. 잡고 스트레칭 늘려볼게요. 후, 둘. 무릎은 항상 붙여서. 좋아요. 복부 힘주고, 복부 힘주고, 엉덩이 힘주고, 여기 앞에만 늘릴 수 있게끔 딱 자극을 주는 거야. 반대쪽도. 둘, 셋, 넷. 좋아요. 다시 우리 사이드. 자, 하나, 둘, 셋. 세우고, 넷. 정지. 후, 둘. 허벅지 안쪽이 당겼으면 좋겠어요. 넷. 그렇죠. 허벅지 안쪽이 항상 당길 수 있게끔. 좋아요. 당기고 자, 이번엔 이쪽 당길 수 있게끔. 둘. 좋아요. 셋. 상체 숙이면서 넷. 허벅지 안쪽. 그리고 다시 세워주고 호흡. 후. 둘. 좋아요. 셋. 자, 넷. 좋아요. 다섯. 후. 여섯. 후. 넷. 후. 상체 숙이고 호흡. 후 후. 자,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허벅지 안쪽.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그 다음은 슬로우 버피 자세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한 손씩 하나 둘 셋 넷. 하나 다시 둘. 좋아요. 둘. 자, 허벅지를 약간 벌리면서 일어나 볼게요. 벌리면서. 그렇지. 둘. 허리는 항상 빳빳하게 세우고. 좋아요. 일어날 때 약간 스쿼트 하는 자세로 이렇게 스쿼트 하듯이. 스쿼트 하듯이. 하나, 둘. 일어날 때 약간 스쿼트 하듯이. 둘, 셋. 한 손씩 스쿼트. 그렇죠. 스쿼트 하는 자세. 허리 항상 빳빳하게 유지해주고. 후. 좋아. 조금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후. 자, 하나, 둘, 셋, 스쿼트 자세, 후. 오케이, 좋아요. 제자리 걸음 똑같이 진행. 이제 두 세트 하나 더 남았네요. 좋아요. 후, 후, 스트릿. 우리 한번 똑같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보고 똑같이 후, 둘. 자, 그 다음 오른쪽부터 후, 발끝 돌리면서 시선 또 같이 봐주고 어깨도 같이 쌓여. 어깨도 같이 한번 사용해 볼게요. 둘, 복부, 후, 셋, 좋아요.
지금 숨이 조금 차는 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한번 끝까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바퀴밖에 안 남았어요. 자, 충분히 스쿼트를 엉덩이 힘으로 앉아주고 남은 한 세트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후, 호흡, 후, 상체 숙이면서 후, 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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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좋아요. 다 했어요. 엉덩이 숙이면서 둘, 셋, 넷. 오케이, 그만. 자, 상체 숙이기, 허리 바바닥에 세워서. 좋아요. 허리가 좀 힘줬으면 좋겠어요. 허리 힘주고, 좋지. 허리 힘주면 조금 더 허벅지 뒤가 당기는 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허리 항상 힘주고. 좋아요. 자, 그 다음 우리 트위스트 똑같죠? 마지막 한 세트. 마지막 한 바퀴 남았어요. 하나, 둘, 좋아요. 셋, 호흡, 후, 넷, 후. 상체 숙이면서, 그렇죠. 둘, 후, 셋. 복부만 틀어주세요. 복부만. 둘, 셋. 다 했어요. 넷, 다섯. 상체 숙이면서 후. 좋아요. 후. 복부를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복부랑 엉덩이를 트위스트. 빨리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보다는 정확한 자세를 이용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후, 한 번 더. 오케이. 좋아, 똑같이 스트레칭 7초간 유지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호흡 뱉으면서, 자, 반대쪽도 호흡 뱉으면서 호흡. 후, 워밍업 쿨다운을 해주고, 그 다음 니업 백런지. 한번 여기가 백런지를 한 상태로 그대로 킥, 둘, 킥, 호흡. 상체가 많이 흔들리면 안 돼요. 상체 딱 고정. 상체만 고정을 한 상태로 하체만 이용해서 다리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다리가 너무 뒤로 가는 것보다는 적당히 상체를 많이 숙여주세요. 그렇지. 다리를 너무 뒤로 빼면 안 돼. 그렇지. 이 정도만. 90도, 90도. 후, 상체 숙이면서 후. 좋아요. 후. 호흡 항상 자연스럽게. 좋아요. 후. 호흡. 후. 둘. 좋아요. 계속 해볼게요. 후. 후. 마지막. 오케이, 좋아요. 대퇴 4두 스트레칭. 똑같이 무릎 붙이고 허벅지 앞쪽이 늘어날 수 있게끔 스트레칭 해보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자, 무릎 붙이고, 무릎이 벌어지면 안 돼요. 무릎은 항상 붙인 상태로 똑같이 스트레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사이드. 자, 트위스트. 하나, 둘, 일어나고. 셋, 천천히 해볼게요. 넷,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천천히 허벅지 안쪽이 자극이 될 수 있게끔 유지를 한 상태로 호흡, 후, 둘, 좋아요. 허리가 절대 굽어지면 안 돼요. 허리는 항상 빳빳하게 세운 상태로 허리 힘주고 허리가 굽어지면 안 돼요. 둘, 그렇죠. 허리 항상 힘주고 허리 힘, 좋아요. 허리가 절대 굽어지지 않게끔 한 상태로 허리 힘준 상태로 둘, 호흡, 좋아요.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그렇죠. 호흡, 후, 둘, 후, 좋아요. 호흡을 항상 많이 뱉어줘야지 지방이 많이 분해되기 때문에. 자, 그럼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버피 똑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좋아요. 허리 빳빳하게 세우고 일어날 때 스쿼트 하는 자세. 그렇죠. 허리가 절대 많이 굽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허리 힘주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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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뱉으면서 후, 셋, 호흡, 후. 좋아요. 호흡 뱉으면서, 자, 후. 다시 하나, 둘, 셋, 넷. 허리 힘주고 후. 허리가 절대 굽어지면 안 돼요. 일어날 때 엉덩이로 후. 그렇죠. 자신의 체력 수준을 고려해서 할 수 있을 만큼 할게요. 과하지 않게끔. 너무 과하면 또 독이 되기 때문에 호흡 유지한 상태로. 오케이, 제자리 걸음. 자, 우리 마지막 동작. 자, 마지막 동작 뭐죠? 트위, 뭐라고요? 스스트. 자, 좋아요.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한번 해볼게요. 호흡 가둔고. 자, 오른쪽부터 한번 진행해볼게요. 다 하셨어요. 자, 오른쪽부터. 자, 스쿼트 한번 후. 발끝 돌리면서 다 했어요. 지금 여기까지 끝까지 따라와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되는 일 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 잘할 수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건강과 체력 모든 걸 다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흡, 후! 건강, 체력, 외모, 재력 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후! 이것만 따라하시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걸 따라하셨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자, 후! 둘, 다 했어요. 후, 다 했나요? 10초. 자, 좀만 더. 후! 후! 스쿼트, 엉덩이 숙이면서 상체 숙여볼게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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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오케이! 한 번 더! 오케이! 자, 상체 숙이기. 허리 빳빳하게 세우고 그대로 상체를 세우면서 숙여볼게요. 그렇지! 자, 허리 항상 빳빳하게 세우고 좋아요. 허리 힘주면서 늘려놓는 게 허리도 보호할 수 있고 허벅지 뒤가 더 많이 늘어난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층간소음 없이 홈트를 할 수 있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15분이 생각보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 15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많이 바꿀 수 있는 시간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제가 남은 인생의 건강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